이렇게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찰의 체포가 늦었고 초반 수사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죠. 여기에 피해 아동 인권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매뉴얼과 다르게 아이에게 하루에 두 번씩이나 피해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가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건 지난 8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이는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들른 뒤 경찰서에서 1시간 가까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조사실에는 아이만 들어갔고 엄마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아이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진술해야 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일선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돼 있고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 녹화를 진행합니다. 병원에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는데도 일선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바람에 충남경찰청의 조사는 이중조사가 된 겁니다. 일선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이첩하기 위해 간단한 개요를 물었을 뿐 정식 조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불편한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시신 같은 걸 느끼는지, 아, 왜 똑같은 걸두번 물어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계속 이러더라고요. 반복 진술은 2차 피해가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특정적인 기억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선경찰서에서 아이 혼자 진술한 것도 논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점을 안내했지만 엄마가 밖에 있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마의 설명은 다릅니다. 저쪽에 들어가고 어머니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랬고 같이 들어가세요라는 한마디 말 자체를 안 했어요. 조사 단계에서도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